안녕하십니까. GT1의 이승대입니다. 저기, 여기 오늘 이제 발표하신 분들은 한 시간을 드리더라도 아마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그 10분이라는 제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다들. 근데 저는 한번 좀 10분 안에 끝내보도록 제가 박구석 교수님 연이어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발표하신 분들의 뭐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IT 지식이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가드너 그룹이나 이네버딩 그룹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 20, 30년 국내를 둘러싸고 있는 소프트웨어 환경, 소프트웨어 회사, 소프트웨어 산업 이런 부분을 잠깐 짚어보고자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국산 소프트웨어가 뭐 문제가 많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도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스테이크홀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 최근에 정말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이전에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무시되고 중시되지 않고 3D 산업으로 인식되고 훌륭한 자질을 가진 젊은이들이 이 분야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포뮬러 1 그랑프리는 이 월드컵의 벌어간 세계 최대의 스포츠쇼입니다. 우승하기 위해서는 속도, 경제, 돌발 변수, 리스크 등을 고려해야 되는데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어떤 걸 고려해야 될까? 시장성, 품질, 경쟁 환경, 투자 환경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포뮬러1과 소프트웨어 산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팀워크의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팀워크의 비즈니스, 팀원들을 이루는 포뮬러1과 소프트웨어 산업은 여러 다양한 스테이크홀더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우선 포뮬러1의 스테이크홀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드라이버 있어야 되겠죠. 타이어. 타이어도 훌륭해야 됩니다. 물론 규정이 이제 있죠. 타이어 규정이. 뭐 자기만 넓은 거 아니면 뭐 큰 거 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퓨어, 연료 중요하고 미케인이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스폰서도 아주 중요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산업에도 다양한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경영자 그리고 중요한 개발자 그리고 R&D 책임자 또 IT 서비스 기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고객이 크게 뭐 이렇게 더 세분화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현재 지금 국내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지금 이 포뮬러1에서 어디쯤 와 있을까요? 지금 런던 올림픽에서 저희가 당당히 5위를 차지했죠. 근데 지금 최근에 5년 내지 10년 동안에 저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은 IT 강국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강국이라고는 말 안 하고 있죠. 그죠? 왜 대한민국은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지 못했을까요? 아마 저희는 한 요 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적어도 올림픽처럼 당당히 5위 내에 또 4위 내에 앞으로 5년, 10년 내에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소프트 산업은 왜 발전이 이어질 것일까? 왜 레드오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왜 해외 수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까? 왜 오라클이나 SAP 같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밴드들과 같은 성공 모델을 만들지 못하고 있을까? 마음만은 소프트웨어 강국이다. 그럼 이러한 국내 소프트웨어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 이해당사자, 스테이크홀더로 첫 번째로 개발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현재 국내 소프트웨어 환경의 현실은 영향 있는 개발자가 육성이 어렵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개발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일을 시켜보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본 지식과 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합니다. 근데 일단 이해 시작하게 되면 그러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아주 적어지게 되고
회사는 바빠지고 점점점 더 프로젝트에 임발이 되니까 역량 있는 개발자를 키우기가 힘듭니다. 또 한 가지는 자주 이동합니다. 중소기업에서 프리랜서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고객으로 막 이동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완성도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할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자들은 SI 프로젝트의 부분 부분 개발을 많이 해서 나중에 프로덕트도 개발하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기술력이나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마디는 여기 보시다시피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미로를 다 이게 헤쳐나와야 여기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의 성향은 대체적으로 안 그런 분도 많으시지만 지식 공유에 대단히 소극적이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안고 가서 혹시라도 회사를 떠나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자산이 바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왜? 공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이사들은 그 개발자가 사장님 면담하겠습니다. 요청이 그럼 깜짝 놀라는 소리예요. 가리 뚝 떨어지죠. 하체 나가면 안 되는데 만나보면, 아, 좀 뭐 이렇게 하는데, 허, 다행이다. 이럴 때도 있고, 아, 여기 좀 쉬고 싶은데, 아유, 벌써 다른 데 일시를 해가지고, 막 이랬구나. 이런 이 소프트웨어 회사의 CEO들은 이 간을, 이 완전히 이 간이 막 떨어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진짜. 그죠?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과연 지적 자산이나 지적 재산권의 인식이 높은가 낮은가. 그래서 회사 꾸려지면 개발자들이 몇 명 나가서 또 파생 상품을 유사 상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경쟁이 뛰어들고 시장은 레드오션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악순환되는 게 현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프트웨어 투자하겠다고 하는 투자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이 나타나봐야 뭐 이익을 이렇게 창출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R&D 책임자. R&D 책임자 여러분 개발 팀을 관장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보면은 생각이 기술에 더 치우쳐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나 비즈니스에 약합니다. 즉 전체를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 또한 빠른 데리버리를 해야 되니까 낮게 맞춰야 되니까 힘듭니다. 그 다음에 좀 종합적인 소양,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데도 그런 부분에 책을 볼 시간이 없거나 누군가가 그 상사나 이런 부분이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주말에 저기 캠핑 가기 바쁘고 이러니까 뭐 요즘 뭐 힘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프트웨어 경영자입니다. 이 경영자는 올바른 마인드를 처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데 투자가 안 되고 힘드니까 기존 제품 잘 나가는 거 없어? 그거 딱 보고서 야 저거 우리가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 제품을 선도하는 게 돈이 덜 들고 빠른 길이다. 그래서 뭔가 차별화 포인트 하나 정도 넣고 해서 굉장히 뛰어듭니다. 또 어떻게 되죠? 수익성이 제한되고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은 그 개발자들이 몇 명이 나가서 다른 기업에 가거나 아니면 또 만들어서 또 저가 출혈 경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또 투자자들은 아, 역시 그래. 소프트웨어,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투자 안 해. 지금 벤처캐피탈 소프트웨어 투자하겠다는데 저는 한 번도 요청을 못 만났어요. 정말 불행한 현실입니다. 미국 안 그렇고 일본 안 그래 아직. 그 다음에 이제 IT 서비스 기업가는 진정성을 가지고 상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현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많은 이제 그 상생 조직을 만들어서 같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장에서 내용하니까 좀 그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객은 경제적으로 최소 비용을 최대화를 완료하죠. 그래서 많은 걸 고쳐달라 하면서도 제대로 보상을 안 해주면서 지금 요거는 유지보수율입니다. 글로벌 기업들한테는 20% 이상 국내 기업은 10%대 머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 언어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높아져야 되겠다. 적어도 최초 지적재산권에 대한 존중과 무형자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고객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들의 컬래버레이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고 복합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정부 입장에서 그동안에 R&D 지원할 때 R&D의 그 작업을 흩어버렸어요. 그냥 쫙쫙 20년간. 그런데 모으는 일은 안 했습니다. M&A 펀드를 만들어서 모아서 영세한 소프트웨어 기업을 조금 중견 기업들을 모아줘야 됩니다.
지금 보험복지부가 열흘 전에 제약회사들에 의해서 M&A 펀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왜 소프트웨어 IT가 먼저 발표 안 하고 주무부처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다면 저는 단연코 꿈은 이루어지는데 단조건은 비용자, 개발자, 고객, IT 서비스, IT 책임자, 이해관계자가 힘을 합치고 정부가 도와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